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성 씨 예술인 답사기 오늘 대망의 마지막 예술인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은 작가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네. 소개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시진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동서양의 화합 이미지를 연구 중이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혹시 작품 어떤 거를 담아내고 싶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1970년대 고토피아라는 책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이상향을 소설에서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이제 자연을 망치면서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돌아서 사람한테 안 좋게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돌파구로 어떤 그 뜻이 맞는 사람끼리 나라를 세워서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자연을 해치는 방법이 아니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소설인데 우리가 이상향이 그냥 생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가능하다. 자연과 공존해야 된다는 게 너무 와닿아서 그걸 표현하고 싶다고 이제 시작했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그게 서양의 개념이라기보다 동양의 전통 자연관이 자연과 함께하는 전통 자연관인데 결국에는 돌아서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 그림도 동서양의 구분이 없이 이제 함께 화합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의도한 방향대로 뭔가 그런 거 받아보시는 건 있나요? 대부분의 반응이 잔잔하다, 편안하다, 동양화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그게 자연 안에서 이렇게 사색 공간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 혹시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나 문제를 예술로서 푸시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네, 네. 그 예술의 기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술가의 역할이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환경운동? 저도 환경운동에 저 나름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요즘에는 워낙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또 놓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이제 사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림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고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유명해지면 커질 텐데. 그래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메시지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죠? 네네. 작품을 또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허풍으로 시작하셨나요? 처음부터 지금 거의 10년 정도 같은 주제로 에코토피아를 어떻게 더 잘 표현할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과연 작품이 잘 표현이 되고 있나 이런 의심이 항상 있어서 그게 지금도 너무 고민이고 지금 이제 조금 작품 성향을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저 이제 다음번에는 제목 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아무 목적도 가지지 않고 나오는 대로 그리고 싶은데 그려보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고 해도 그 내면의 것이 다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그린 후 먼저 그려보고 내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나 거꾸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찾아보자. 어떤 게 나온지 좀 너무 궁금한데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어떤 그림이 나을지. 활동하실 때 네. 따로 영감을 받거나, 약간 동양적인 그런 모티브를 가져올 만한 다른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매일의 루틴이라든지, 따로 있으세요? 저는 거의 생각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나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 맺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상호작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거기에서 제 생각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또 생각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생명체 전체로 확장되고 자연으로 확장되고 제가 존재하려면 이 자연 안에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뭐 에코토피아도 그런 생각이 확장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거기서 작품을 표현하고 싶어지고 작가님의 작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 네. 단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내 머릿속은 항상 복잡한데 제 그림 보면 좀 심심하게 자잖아요. 저는 심심한 게 너무 행복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심심하다는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상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집안에 아픈 사람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게 모든 게 됐을 때 심심하지 심심한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게 가끔씩 심심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에코토피아 얘기하시면서 푸르신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좀 뭔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와, 또 연관이 되네요. 작가님 올해는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는 그 아트페어 네. 한번 했었고 우리 현재까지 계획은 11월에 또 인천 아트페어가 잡혀있고 또 개인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럼 화성에서 작가님 작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화성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화성에서 지금 거리로랑 예술 네. 진행 중인데 저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서 그 시민들이 일부러 뭐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가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오시면 작품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 활동 계획 아니면 화성시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하고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작업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전시 기회가 사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화성미술협회에서도 미술사다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갤러리나 카페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협업을 해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미술 전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사실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커서 그런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미술 사다리? 네네.처럼 네. 그런 프로젝트로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